자, 뜨거운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또 차분하게 또 집중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음에 드세요? 금요일의 남자 이러면? 아, 좋습니다. 갑자기 금요일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요. IT의 남자, 네. IT의 뭐 정석. 자, 오늘은 또 어떤 공부를 해볼까요? 이미 또 예고는 좀 화면 나갔는지 못 봤네. 예. 아, 화면이 아직 안 네네. 나갔대요.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회사는 테크윙이라는 회사. 테크윙! 네네. 테크윙. 후공정. 네네. 제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을 지난번에 한미반도체. 네네. 맞죠? 한미반도체 했었고, 오, 네. 맞아요. 요 앞전 시간에는 이제 한번 서플라이 체인을 쭉 한번 훑었었는데요. 그 3탄은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네. 주로 좀 준비해서, 네, 다음 주, 목요일에, 목요일날? 네. 목요일날 뭐예요? 다음 주 목요일 수능 날에, 아, 이렇게 나오기로 했어요? 네네,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아, 팀이 3탄으로, 제작진이 네네.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요. 아, 네. 네, 네, 알고 목요일날. 계신 줄 알고. 아니, 뭐, 우린 그런 거 얘기 안 해서. 아, 네. 네. 서로 교류 안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럼 다음 주 목요일날은 또 뭐, 네네. 반도체와 관련된 서플라이 네, 체인은 그때 좀더 마저 자세하게. 못 드린 말씀을, 예, 마저 이제 설명드리고, 그래요. 네. 관심이 많으니까. 네. 자, 오늘은 테크윙이라고 하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부품 회사 이렇게 되죠.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이영수 대표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전반적인 사업 구조부터 한번 훑어보죠. 네, 뭐, 이 회사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그 테스터기로 그 가는 그 와중에 그 네. 칩을 이송하는 물류 장비입니다. 그 테스트 핸들러라 그러고요. 네. 메모리, 테스트는 네네. 반도체가 잘 만들어졌는지 이제 네네. 테스트를 하는 그렇죠. 과정에 요거를 칩을 이렇게 옮겨야 되는 네네, 그렇죠. 이게 핸들러입니까? 이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쭉 이렇게 이제 그 자동화 이송하는 장비인데요. 네. 보통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그 테스트가 이제 웨이퍼 단계에서 테스트가 있고요. 네. 웨이퍼 테스트가 있고, 이제 번인 테스트라고 해서 반도체가 이제 열이 났는데 제대로 성능이 작동되는지 이제 테스트하는 번인 테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인 테스트가 있고, 이제 파이널 테스트가 있어요. 이제 파이널 테스트까지 가는데 이제 그 웨이퍼 다이를 잘라서 이제 테스트하는 건데, 그까지 테스터기까지 가는 그 중간에 물류를 담당하는 장비입니다. 그게 이제 테스트 핸들러라는 네네, 테스터 장비입니까? 핸들러라는 장비고요. 네. 그 메모리 시장에서 이 회사가 세계 1위입니다. 한70% 정도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고요. 네. 비메모리 쪽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왜요? 2000, 왜냐면 이제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그 다품종 소량 생산, 커스터마이징 돼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렇겠네. 메모리 같은 경우 양이 많잖아요. 규격이 딱딱 정해져 네네, 있고 맞습니다. 대량으로 확 옮겨가지고 네네. 하는데 이제 그 비메모리는 조금씩 이게 뭐 뭔가 차이가 있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매번 스펙이 바뀌고 거기에 네. 맞게 또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비메모리 쪽은 좀 약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그쪽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2014년부터 준비를 많이 해서 네. 비메모리 쪽으로도 의미 있는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메모리 쪽은 한7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메모리 시장,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만 한 2천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중에서 한70% 차지하고 있고, 비메모리 쪽은 그보다 한두 배가 커요. 4천억 이상 규모가 되는데, 네. 거기에서는 이제, 4천억이라는 건 국내? 아니요, 토탈, 전 토탈? 세계. 전 세계? 네. 생각보다 많긴 해. 네네,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특화된 시장이고요. 4천조 아닌가? 아니, 아닙니다. 4천억이요? 네, 네네. 생각보다는 안 크네. 요즘에 너무 큰 단위를 많이 보셔가지고, 네. 근데 거기서 의미는 이제 좀그 기술을,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켓 쉐어, 뭐 시장 점유율이 그래도 있다. 네, 이건 이제 내년 어떤 회사가 기대하는 바고요. 꽤 좋은 게 테스터 핸들러를 깔면요, 거기서 소모품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시잖아요, 이게 장비 업체들이 워낙 이제 소자 업체들이 그 CR을 세게, 그 코스트 리덕션을 세게 하다 보니까 네. 장비를 옛날처럼 막 비싸게 팔기가 쉽지 않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 업체들이 장비는 좀 싸게 팔고, 거기서 이제 그 계속 달는 소모품들 있잖아요, 파츠 같은 것들. 유지 네, 보수할 때 쓰이는 그쪽에서 캐시플로우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테크윙이 딱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보통 테스트 핸들러를 깔면 거기에 이제 인터페이스 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보드, 그리고 이제 COK라고 해서 체인지 오브 키트. 그러니까 키트라는 게그 저기 이제 트레이라고 해요. 네. 반도체 칩을 날라주는 트레이인데, 그게 칩이 바뀔 때마다 완전히 새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 다 뜯어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COK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 마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조해서 구매를 하니까요. 그러네요. 네. 시가총액 현재 4천억 정도 되네. 네네. 자본금 97억.
자, 그러면은 SK 보통 테스트 핸들러 외에 제품 포트폴리오 제품 포트폴리오도 봤고. 네. 네네. 금요일이다 보니까 빨리 끝내고 가려고 지금. 네. 가지도 못해 사실은 오늘 또 네. 유튜브 찍어야 돼서. 그렇죠. SK 네. 하이닉스를 비롯한 글로벌 NAND 업체들이 이 네. SSD 뭐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 되죠. 네.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고 하던데 네네. 왜 그렇죠? 결국 이제 서버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SSD를 시장을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 뭐 서버 쪽은 2017년 그냥 슈퍼 사이클 한번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빵 업체들이 투자를 하면서. 근데 최근에 좀 부진했잖아요, 투자가. 네. 그런데 뭐 사실 스마트폰이나 PC 쪽 수요는 굉장히 파악하기가 쉬운데 서버 쪽은 파악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면 내년 2분기부터 이제 서버 쪽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질 거라는 그런 분위기는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또 그 SK 하이닉스가 인텔 NAND 사업을 인수했잖아요. 네. 그 인수한 이유가 사실은 SSD, 특히나 엔터프라이즈 SSD 쪽에 컨트롤러하고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으로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거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테스트 핸들러 쪽도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당연한 상식이겠지만 지금 뭐 이제 언택트라고 하는 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자율주행이 뭐 차만 안 되겠어요? 뭐 배도 그렇고 그렇죠. 비행기도 뭐 당연히 그렇고 뭐 철도도 그렇고 운송수단 자체가 전부 다 이제 뭐 자율주행 또 뭐 전장화 그리고 데이터 통신 받아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들 네 맞습니다. 네, 그 네. 데이터들을 기업들마다 이제 소화하려면은 그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기업용 서버들이 확충이 될 거고 그렇죠. 서버용 DRAM에 들어가는 이 뭐죠 메모리 반도체 네네 DRAM 뭐, 낸드 예, 그것도 그러죠. 네. 영구적으로 쓰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뭐 한 5년 주기로 교체해 3년 정도 되면 바꿔줘야 됩니다. 아, 요즘은 끌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계속 켜 놓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빨리 손보됩니다. 가스레인지 계속 켜 놓듯이 네, 맞습니다. 네. 녹아버리겠네요. 그렇죠. 우리 PC나 스마트폰은 껐다가 켰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서버는 끌 수가 없습니다. 그, 맞아요. 네네. 네. 그런 것 때문에 네네.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수요들이 다가올다. 네. SSD. 뭐 앵커님 혼자 하셔도 다 될까? 저요? 네. 몰라요. 몰라. 다 설명하시고 모르는 거예요. 몰라. 특히 글로벌 랜드 회사의 네. 이제 키옥시아. 네네. 이 도시바. 네네. 도시바 메모리가 도시바. 이제 분산한 건데요. 맞아요. 키옥시아가 이제 그 우리 탱크윙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좋은 나 질문 다 안 했는데. 네네. 바로 나오는 네네. 거야. 네네. 질문은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 네. 보세요. 네 일단 원래 SSD 번인 테스트 공정이 없었어요. 네. 네. SSD는 원래 버닌 공정이 없었는데 키옥시아가 이제 이 버닌 테스트 공정을 만들었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우리 테크윙이 장비를 납품하는데 핸들러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저기 이제 그 버닌 저기 챔버 쪽하고요. 챔버하고 이런 쪽 이제 장비들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신규 네. 사업적으로. 그리고 이제 버닌 테스터하고 소터 이걸 이제 분류해주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게 내년부터 매출이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키옥시아 쪽으로? 네, 키옥시아 쪽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하이닉스도 하게 되면 충분히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번인하고 번아웃하고 네. 네네. 이 차이점이 번아웃은 반도체 공정에서는 네, 안 쓰고 번인이라고 해서 그 왜냐하면 우리 게임 같은 거 하면 예전에 PC방에서 컴퓨터 열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열이 난다고 해서 반도체가 작동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혹한 환경에서 반도체가 작동하는지 그걸 검사하는 겁니다. 네네. 무슨 얘기인지 네네. 알겠어요. 네. 순서에 생각이 안 나서 여쭤봤어요. 네. 자, 근데 이 DRAM도 DDR5 이제 로우 파워. 네네. 그죠? 네네. LLP. LPDDR5, 아. 그 DDR5일까요? 이제 네. LPDDR5는 모바일용이고요. 네. 이제 저기 파워가 적은. 그러니까 DDR5 쪽이 결국은 이제 내년 서버 시장의 어떤 중요한 핵심인데요. 네. DDR5가 되면 굉장히 반도체 설계가 달라집니다. 7년 만에. DDR4보다 DDR5가 뭐 처리 네. 속도 두 배 이상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전기 소모도 훨씬 적어지고 하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예전에 테크윙이 DDR3에서 DDR4로 바뀔 때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그 사이클에서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다는 걸 사람들이 확인을 했고요. 네. DDR4에서 5로 바뀌면 또 많은 수혜를 볼 건데 DDR5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많이 바뀌는데요. 설계도 바뀌고
기본적으로 칩 성능 좋아지고 전기 소모는 줄어드는 건 당연한데요. 네. 다이 크기가 더 커집니다. DDR4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커져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테스트 핸들러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테스트 핸들러 바뀌어야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터페이스 포드도 바뀌어야 되고 COK도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모품도 또 다 바뀌어요. 네네, 다 바뀌어야 되고요. 중요한 게 DDR4보다 DDR5는 테스트하는 시간이 더 깁니다. 그러면 기존의 장비를 100대 쓰다가 똑같은 양을 검사하려면 뭐 120대씩 써야 되니까 장비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휴가 더 늘어나는 거. 네네, 그렇죠. 보통 이제 이 회사가 보통 이제 테스터 장비 업체하고 굉장히 많이 동행 지수가 높은 편인데요. 테라다인이랑 이제 뭐 저기 일본의 어드반 테스트, 미국 테라다인 테스트. 네, 이런 회사들이 테스터기를 하는데 그런 회사들 최근 주가 흐름이나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일본 시장도 네. 요즘 뭐 난리잖아요. 일본 그렇죠. 역시 뭐 29년 만에 최고치, 거의 30년 만에 최고치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뭐 그 중에 이제 IT 쪽의 장비 업체들의 주가 뭐 안 봐도 비교겠네요. 그런 회사들이 실적이 좋고 수주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테크닝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추론할 수 있거든요. 일본 업체들에 비해서 사실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뭐 그런 의미에서는 또 윗단이 열릴 수도 있는. 그렇죠. 그렇죠. 주가도. 왜냐면 실적은 너무 좋습니다. 테크윙이 저기 3분기까지 한 350억 정도 벌었거든요. 이익이. 네네. 네. 누적으로. 영업이익. 네. 올해 한 440억은 무난할 걸로 440억. 기대하는데요. 시총이 지금 4천억 되면 괜찮죠. 네. 그러네요. 440억이면 네. 법인세 빼면 한 400억 치고, 자본금을 97억, 100억으로 나누면 한 뭐 두 자릿수 때 중반 정도는 충분히 이익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EPS 되네. 막 산수를 다 계산했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가고 잘 안 되네. 헷갈린다. 자, 실적과 모멘텀에 비해서 주가 자리는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추후 네네. 전망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제 결국은 이제 멀티플 릴레이팅이 붙어줘야 돼요.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게 봐줘야 되는데 그동안 이 회사는 메모리 테스터 핸들러만 하던 회사였고 거기서 캐시플로우가 좋다. 네. 그 소모품 이런 거 납품하면서 그런 회사였는데요. 최근에 일단 비메모리 쪽이 굉장히 의미 있게 올라왔습니다. 비메모리 쪽이 이제 최근에 이제 무선 이어폰 쪽 반도체 그런 쪽으로 이제 납품이 되면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메모리 쪽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브 스테이션 그리고 뭐 버닝 테스트 뭐 이제 SSD 버닝 테스트 그리고 챔버 소터 이런 쪽으로 이제 신규 장비들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처럼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업체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이유는 적어지는 거죠, 내년부터. 예. 아까 그 내년 매출 어떤 그 비중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만약에 그렇게 그림으로 간다 그러면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이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예. 그동안 단순히 이제 어떤 그 반도체 라인에서 보조 장비 정도의 어떤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았다 그러면 네. 이제는 그 보조 장비에서 굉장히 이제 테스터 쪽으로 좀 더 들어가는 어떤 전방 시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네. PR이 현재 대충 어느 정도 보는지 PR 나온 게 있나요, 혹시? 네. 뭐 내년 실적으로 PR 보면 뭐 거의 뭐 7, 8 수준에 불과할 거고요. 7, 8배? 네, 네, 네. 뭐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이에요. 그 비메모리 핸들러 쪽이나 이제 뭐 버닝 테스트 이런 것들은 그런 그 장비를 하는 회사들 밸류에이션 보면 네. 말도 안 되거든요. 테크윙.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또 자회사도 있습니다. 이제 그 OLED 검사 장비하는 이제 관계사가 있고요. 네. 거기도 이제 그 연결로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NC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고요. 자회사가? 네네. 그 애플 쪽에 납품하는 OLED 쪽 외관 검사하고 있습니다. 외관 검사. 네. 그래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나 네. 저기 이제 BOE나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엔드 유저는 애플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뭐 매출 한 300억 수준에서 나오고 있고요. 올해 기대되고 이익은 하이 싱글 뭐 두 자리 뭐 10% 초반 이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결로 잡히면 좀 괜찮죠. 네. 근데 이제 후공정 업체들은 보통 이제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보통은 전공정을 먼저 많이 네네, 맞습니다. 보지 않나요? 근데 후공정을 요즘 보는 이유는? 전공정이 많이 올랐잖아요. 아, 많이 올랐어요. 전공정 좋습니다. 전공정 장비 안 좋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뭐 이렇게 차트가 막 이렇게 부담스럽게 높아져 있는데 어쨌든 제가 뭐 종목을 사라고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굉장히 비싼 밸류에이션의 어떤 그런 종목을 가져오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냥 시성을 네. 저희가 네. 보기 때문에 그래도 아, 요즘 요맘때쯤의 네네. 주가 수준이면은 이렇게 더 볼 수 있는 네네. 그것도 뭐 그런 의미가 있죠. 네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전공정 장비 좋습니다. 너무 나쁘다니. 저번에 아니에요? PSK나 이제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도 네. 굉장히 좋았고요. 테스나 뭐 네. 테스나도 후공정이지만요. 네. 이제 테스나 쪽도 굉장히 좋고. 인메모리 테스트. 네네. 웨이퍼 테스트 하는 회사고요. 테스트. 네네. 이제 PSK, 뭐 유진테크, 뭐 원익 IPS 다 좋습니다. 테스. 네. 네. 그렇죠. 하여튼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자주 쓰지만 일본 기업들하고의 주가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똑같은 동일한 업종이지만 우리가 낮게 평가될 필요는 전혀 없는데.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왕왕 많이 보여서.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게 이제 기술적인 어떤 이제 어떤 변환점이 중요한 건데요. 그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후공정이 옛날처럼 그렇게 쉽고 네. 단순한 공정이 아니에요. 이제 굉장히 어렵고 어떤 그런 기술적인 혜자도 중요해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있다 그러면 전공정 어떻게 비싸져 있는 것도 사는 것도 뭐 방법이긴 방법이죠. 뭐 네. 투자의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후공정 쪽에서 어떤 멀티플 릴레이팅을 기대하면서 숫자 잘 나오는 회사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플 릴레이팅 이렇게 외래 그래서 놓으면은 개인 투자자는 잘 모르세요. 뭔 소리.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다양한 네. 각도에서의 매력도가 네네. 부각되는 그 배수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 거죠. 그걸 보통,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렇죠. 보통 이제 PER을 한 7, 8 주다가 뭐 12, 13 주는 거죠. 시장에서 그렇죠, 어느 순간.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멀티플 릴레이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테크윙을 조금 약간 훑어봤죠. 네. 하여튼 이 영어 안 쓰고 싶은데 외래어들이 많아가지고. 자, 오늘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가 또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네, 수능날. 목금 연휴여서. 네, 네. 오케이, 그때 뵙도록 하죠.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금요일은 종목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